미키박쌤입니다. 오늘은 수동태에서 여러분이 정말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 바로 절의 수동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절. 절의 수동태라고요? 잠깐만. 여러분, 절이 포함되어 있다 소리죠? 그러면 이게 왜 지금 어려울까요? 일단, 절 하게 되면 짧아요? 길어요? 길죠?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문장 구조가 좀 이렇게 좀 이게 큰 덩어리들이 막 있으니까 막 변환하고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떤 걸 신경 써야 될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오늘 절의 수동태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은 바로 목적어가 절로 왔을 때, 목적어가 대절로 왔을 때를 우리는 특히 눈여겨봐야 됩니다. 오, 그래요? 목적어가 대절로 왔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왔다는 얘기죠, 문장이? 그렇죠. 주어, 다음에 타동사, 다음에 대절, 이거라는 거죠. 네. 아, 그러면 내가 알고 있기로는, 잠깐만, 수동태라는 것은 타동사의 목적어가 수동태 주어인데, 수동태의 주어를 끌어오기에는 대절은 너무 길잖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대절이 주어가 되는데, 지금 주어가 대절로 너무 길면? 그렇죠. 아주 진주어가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가주 진주어 개념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셔야 돼요. 자, 가주어 진주어뿐만 아니라 우리는 투부정사의 시제에 대해서도 보셔야 됩니다. 응? 투부정사의 시제요? 여러분, 투부정사의 시제가 어떤 건지 아시죠? 투 플러스 동사의 원형이냐? 아니면 투 플러스 have pp냐? 이런 겁니다. 오, 그래서 우리는 투부정사의 시제를 갖다가 보시는데 조금 이따가 더 다시 한번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먼저, 자, 대절이 목적어인 그런 문장을 하나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까요? 자, they, 그들은, 자, believe,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 다음에 tha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믿냐면요, 그 여자가 어젯밤에 살해당했다고. 끔찍한 문장이네요. 자, she, 그 다음에 뭐예요? 살해당했다니까? 살해하다, 살해하다. 이거 뭐예요? murder. 여자는 살해를 당한 거니까, 수동태니까, was murdered. 가 되겠죠? 그래서, she was, 그 다음에 murdered. 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니까, yesterday. 까지 갑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요 문장에서 가만 뭐하니까 지금 우리 목적어가 호호, 믿는다 목적어가 대단히 길죠. 요거 말을 주어로 빼내니까 아우 주어가 너무 길어. 또 주어가 대절이야. 그러면 가주어 진주어를 쓰죠. 그래서 원래 대시 앞으로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것 대신에 가주어 it을 갖다가 쓰고 그런 다음에 여기 부분이 수동태로 바뀌겠지요. 따라서 자 it is believed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가주어 나머지 쓰고 진주어가 들어가니까 그래요. 그래서 that 이렇게 나와 있었고 she was 그 다음에 a murdered 그죠? 자 she was murdered 그 다음에 yesterday 이렇게 들어가는. 좋아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투부정사의 시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어? 투부정사의 시제할 때 투 동사 원형이냐 아니면 투 have pp냐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게 여기서 적용됩니다. 잘 보세요. 뭐냐면 일단 먼저 이렇게 해서 it 이렇게 삐리리 나와있고 동사 삐리 나와있고 that 삐리리 하면서 이렇게 나와있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 우리는 요 대절 뒤에 있는 요 주어 있죠? 대절 뒤에 있는 주어는 바로 she를 가리키지요. 요 she가
앞으로 이세 자리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볼까요? 그래서 she 이렇게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그대로 쓰면 되겠죠? 시제가 현재니까 is believed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that절이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바로 to 부정사 처리가 돼요. 아, 그래서 여기 부분이 to 부정사 처리가 된다? 그러면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친구는 아! 여기서 to 동사원형이냐 to have people냐 그거예요. 잠깐 볼까요? 여러분 to 동사원형이냐 to have people냐를 따질 때 우리는 to 동사원형은 전체적인 시제와 그 to 부정사의 행위가 같은 시점에 일어났을 때에 to 부정사를 쓰는데 만약에 to have people는 전체의 시점에 전체의 시제보다 이 to 부정사 부분의 행위가 더 먼저 쪽의 행위라면 시간상으로 더 먼저 쪽의 행위라면 to have PP를 쓴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전체 시제가 여기 어디 나와 있죠? 그렇죠. 바로 is believed 현재죠. 그러니까 얘는 현재 시제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지금 she was murdered 살해당한 거는 과거 시점이죠. 그러면 아 여기는 to 부정사를 써야 되는데 얘가 시제가 얘랑 같은가요? 다르네요. 얘가 더 먼저죠. 그러니까 to have PP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해? 자, to 그 다음에 have pp니까 여기를 어떻게 해요? 아, 여기 부분을 써야 되겠죠, 그죠? to have pp니까 to have been 그 다음에 나머지 거 그렇죠 murdered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yesterday 이렇게 들어간 아하 그렇군요. 이겁니다. 어때요? 자, 여기 부분이 이해가 가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절의 수동태, 절이 대절. 다른 절은 여러분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대절이 바로 자 목적어로 쓰였을 때, 그죠? 타동사의 목적으로 대절이 쓰였을 경우에 우리는 그런 거 수동태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가주어 진주어의 상황일 때에는 자 이 대절 뒤에 있는 주어가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쓰일 수도 있으면 그럴 때 조심할 것은 to 부정사의 시제였었다라는 겁니다. 자, 요 앞에 아래 문장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문장 전환하는 부분은 저학년에서 나오는데 자, 요 문장이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시험 문제에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뭐한테 어떻게 나오냐면 자, she is believed to 그 다음에 murder 그 다음에 yesterday 이렇게 나간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미 이 문장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저게 형태가 저래야 돼 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문장을 모르고 있을 때 이 여기 아래 있는 틀린 문장을 어떻게 올바르게 고쳐 써야 될까요? 한번 봅시다.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to 부정사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전체 시제와 그리고 또 요 to 부정사의 행위가 같은 시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뭐하니까 믿어지는 건 현재죠. 그죠? 그녀는 믿어집니다. 그죠? 근데 살해를 하는 건 언제예요? 어저께 얘기죠. 어저께 얘기니까 뭐예요? 살해와 관련된 행동은 자, 믿어지는 것보다 더 먼저죠. 그러니까 여기는 to 동사원형이 틀렸다는 거. 그럼 어떻게? to have a pp죠. 하나 더 갑니다. 어떤 거냐면 자, to have a pp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murder가 살해하다, 살인하다 라는 타동사죠. 누구누구를 죽인다, 누구누구를 살해하다라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이기 때문에 to murder라고 쓰게 되면 능동의 형태예요? 수동의 형태예요? 능동의 형태죠. 따라서 목적어가 없어요. 아, 능동의 형태인데 목적어가 없으면 틀린 거죠. 그럼 여기는 어떤 형태? 수동의 형태가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be murdered가 되는 거죠. 따라서 시제도 얘가 더 먼저적 행위이면서 수동이니까 to have been murdered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to 부정사의 시제 또 to 부정사의 태 과연 능동 형태인가 아니면 수동 형태인가까지 우리는 보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렇죠. 아, 사람들이 이래서 수동태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거군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다 했습니다. 절의 수동태, 우리 대절이 목적으로 왔을 때에 이렇게 바뀌는 것들, 그리고 또 이 아래에 있는 부분들 같이 우리는 잘 배우셨습니다. 꼭 복습하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미키박쌤이었습니다.